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일 금요일 DUBS 뉴스센터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주 목요일로 봄 백상 대동제도 끝이 났는데요. 뜨거웠던 축제 현장의 열기를 장인애 기자가 전합니다. 동국대학교 봄 백상 대동제가 4년 만에 찾아왔습니다. 3년 만에 돌아왔던 가을 백상 대동제 우리다시 레츠기릿에 이어서 이번 봄에는 봄 백상 대동제 다시 봄이 진행됐습니다. 동국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5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봄 백상 대동제 일정을 안내하고 아티스트 라인업 수요주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공개된 봄 백상 대동제 다시 봄 라인업은 24일에 경서, 윤딴딴, 여자아이들, 펀치가 오며 25일에는 비오, 영케이, 하이라이트, 볼빨간 사춘기가 방문했습니다. 제가 백상에서 밴드 보컬을 맡고 있는데 오늘 그 공연이어서 지금 되게 긴장되고 그 이후에 영케이 공연이 제일 기대됩니다. 일단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재밌고 라인업도 확실히 신나는 연예인분들 많이 오셔서 좋았고 어제도 좋았고 오늘도 기대돼요. 개인적으로 비오 노래를 많이 들었는데 비오뿐만 아니라 사실 다 기대되고 하이라이트도 많이 좋아했어서 많이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23일 화요일부터 5월 25일 목요일 3일간 진행된 봄 백상대동제는 성황리에 잘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드레스 코드인 주황색을 활용한 개성 있는 옷차림과 웃음꽃이 가득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DUBS 뉴스 장인애입니다. 지난달 문과대학이 악습으로 폐지된 사발식을 본교 팔정도에서 진행해 물의를 빚었는데요. 2023 해오름제에서 사발식이 진행된 경위에 대해 김남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4일 목요일 동국대학교 팔정도 광장에서 문과대학 학생회가 주최한 2023년 문과대학 해오름제 행사가 열렸습니다. 해오름제 행사는 대학의 무궁한 발전과 새롭게 맞이하는 한 해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하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날 행사에서 잔뽑기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세숫대야의 막걸리를 따라 마시는 행위, 소위 사발식이 이어졌습니다. 사발식은 짧은 시간 동안 일정량 이상의 술을 한 번에 들이키는 행위로 과거 이로 인한 음주 사고 사례도 존재했을 만큼 위험한 행위인데요. 과거에 행해졌던 악습이 2023년에 부활했다는 점과 불상이 존재하는 팔정도 광장 안에서 사발식이 행해졌다는 점이 지적되며 수많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 이를 지탄하는 여러 게시물들이 올라왔고 논란이 거세지자 문과대학 측에서 사과문을 게시하였으나 현재는 삭제된 상황입니다. 이후 동국대학교 홈페이지에 학교 측에서 사발식을 허가한 것의 사실 여부를 비롯하여 사발식 사건의 진상조사를 요청하는 건의문이 올라왔지만 문과대학 학사운영실 측에서는 에브리타임의 사과문에 해명과 사과의 뜻이 담겼다고 판단하여 학생 자체 활동에 대한 세심한 지도를 약속하며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불교 종립학교인 동국대학교가 건전한 행사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모든 학생들이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DUBS 뉴스 김남균입니다. 지난달 25일 본교 중당당에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의 특강이 있었는데요. 재학생을 대상으로 귀한 시간을 내어 서울특별시 미래 비전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드림패스를 통해 미처 신청하지 못하셨던 학우분들을 위해 장윤서 아나운서가 특강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윤서입니다. 저는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의 특강이 열리는 본교 중강당에 나와 있는데요. 수많은 학생들이 모인 특강 현장,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지난 5월 25일 목요일, 본교 3층 중강당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특강이 열렸습니다. 해당 특강의 제목은 동행 매력특별시 서울로 서울시의 비전과 철학, 주요 정책 등을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나와 소개하는 자리였습니다. 해당 특강의 수강 정원은 500명으로 수많은 학생 및 교직원들이 시장의 특강을 듣기 위해 중강당에 모인 모습입니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추구하는 가치인 동행과 매력의 의미를 설명하며 서울시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를 여러 통계 자료를 통해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그 실현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 좀 듣고 배우고 싶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수강 중인 수업이랑 연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시장님 의견 들으면서 좀 배워가려고 이번 특강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특강을 수강한 학생들에겐 드림패스 마일리지 10점이 주어졌는데요. 특강을 수강한 뒤 아직 마일리지를 받지 못한 학생들은 드림패스 시스템, 마이페이지, 역량개발 현황란으로 들어가 비교과 프로그램에서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장윤서였습니다. 팔정도에서 동국문화기내 걸개전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동국문화기내는 지난달 22일부터 동국문인 80명의 시를 팔정도에 전시하고 이를 개막하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현재 팔정도에서는 오색 연등 아래 여러 문인들의 시와 시화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동국문화기내 김금용 회장은 개회사에서 70년대 학창시절에 열었던 시화전을 모교에서 다시 열게 되어 감개무량하다며 만해 한용운과 미당 서정주의 시정신을 이어받아 한국문단을 대표하는 동국문인들의 시를 전시하게 되어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만해 축전위원장을 맡고 있는 공영대 교무부 총장은 축사를 통해 만해 축전위원회의 후원을 받아 작년 인제 만해마을에서 열었던 시화전을 모교 팔정도에서 열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학생들이 과거보다는 감성이 부족한 것을 많이 느끼는데 시화전을 통해 현대 과학사회에 기술과 감성이 공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효치 시인은 과거 시를 이야기하고 문학을 이야기했던 시의 고향, 동국대학교의 전통이 이어지고 있음을 느낀다며 감격했습니다. 기말고사가 턱 밑까지 다가왔는데요. 우리 모두 숨차는 한 학기를 달려왔지만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종강이 찾아옵니다. 2023학년도 1학기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조금만 더 힘내보는 것은 어떨까요? 6월 2일 DUBS 뉴스센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